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습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모습.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 없어요. 하지만 신약의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우리에게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 얼굴 보면 한 반은 피곤에 쩔어 있고 한 3분의 1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한 3분의 1은 좀 잘 듣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참되면 여기 쉼이 있고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쉼이잖아요. 안식이 있는 이런 날인가 우리가 진짜 이 주일이 아니면 정말 피곤에 쩔었어. 근데 어떤 의무감으로 빠질 수는 없어. 마치 장로들의 유전처럼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돼 이거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날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치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안식일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오늘 죄가 안 왔네. 저거 임원인데 빠졌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 헌금을 안 내네. 저거 예배 시간에 줬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스스로는 나는 그 율법 지킴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없습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헌금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약해서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난 희준이 진짜 100번 이해해요. 전날 밤새도록 알바를 하고 여기 앉아있는 거 자체도 대단한 거잖아요. 아, 졸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그리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저래? 예수 믿어도 저럴 수 있어요. 아직 죄인이고 못난 인간이니까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재판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서로 피차 국률이 여기는 거야.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하지 예배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긍휼히 여겼었어요.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로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것인데 진짜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그 율법의 진의를 모르고 왜 안식일을 그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였을까? 우리가 지금 하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욕해서 바리새인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신앙이 깊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들이었다고.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모범이 됐겠냐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뭘 나쁜 짓을 얼마나 하겠어, 사실. 근데 왜 문제인 거야? 근데도. 뭐가 문제인 거야? 그들은 정말 열심히 품고 하나님을 섬겼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 자들인데 그들의 문제는 근데 뭐냐면 자신의 신앙 열심은 좋아. 근데 자신의 신앙 열심을 가지고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다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그런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이게. 결국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 그 하나님이 하는 걸 네가 하고 있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서로 피차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 되죠. 그렇죠? 아, 좋네.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 못 왔네? 아,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지고 서로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참된 힘을 누려야 하는 게 그게 참된 안식의 의미잖아요.